페널티 구역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티인 구역에서 친 볼이 이 지점을 통해서 페널티 구역 안으로 들어갔는데요. 찾을 수도 없고 플레이할 수도 없습니다. 그래서 내 볼이 페널티 구역의 경계를 최종으로 넘어간 지점을 기준점으로 찾겠습니다. 자, 이 기준점을 대상으로 세 가지 구제 방법이 존재합니다. 첫 번째는 이전 쳤던 곳, 직전 쳤던 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핀과 이 지점을 이은 후방선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마지막으로 이 지점으로 투클럽 측면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. 규칙이 변경되면서 한 클럽, 두 클럽으로 구제 구역을 설정하는 개념이 변경되었습니다. 한 클럽 길이는 후방선 구제 직전 스트로크 했던 지점에서 다시 드롭할 때 한 클럽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. 두 클럽일 경우에는 측면 구제일 경우에만 두 클럽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. 측면 구제가 가능한 구제는 첫 번째, 방금 보신 페널티 구역 구제, 두 번째, 언플레이어블 구제를 받을 때 측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